오늘 오전 9시 25분쯤 경주시 양강읍의 한 새마을 금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곧장 남자 직원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릅니다. 나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자기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겁에 질린 여직원은 남성이 가져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던졌습니다. 직원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며 빼앗은 돈은 2천만 원. 영업 준비를 위해 창구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을 흉기에 찔린 직원 두 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범인은 강도짓을 벌인 뒤 새마을 금고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미리 세워놓은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마스크나 안경이나 모자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바 스타일로 입었고 그래 키도 좀 크고 몸체도 좀 있고 뭐 보통 체격을 조금 넘어서. 경찰은 새마을 금고와 도주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행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시쯤 안강읍의 한 빌라에서 용의자 46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빈통이다. 이걸 먹은지 안 먹은지는 아직 우리도 확인 못하고 그 의사가 그 종류의 이제 혈액 검사하면 그 종류의 그게 맞는지. 경찰은 김 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강탈한 현금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청원 경찰이 없는 새마을 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